아, 진짜 싸. 타이밍이 참, 아주머니 물음에 대답까지 한다. 밥 줄까? 어휴, 배고팠어? 엄마가 밥 가져올게, 기다려. 하루에 두 번 녀석들에게 먹이를 챙겨준다는 아주머니. 고기 한 점도 그냥 줄 수는 없다는데, 아이고, 달걀 껍데기를 곱게 빻더니 돼지고기를 넣고 버무리기 시작한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기만 단백질이고 얘네들도 칼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란 껍질이 칼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묻혀서 줘야지. 육식을 좋아하니까 초롱아 딱 그런 게 아니라. 허허, 정성껏 준비한 먹이를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는 황조롱이를 부르는데 아주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걸까? 멀리서 빼꼼히 고개를 내미는 녀석. 조롱아. 아주머니를 향해 곧장 날아오더니 우와! 눈 깜짝할 사이에 고기를 낚아챘다. 난간 위에 자리를 잡고는 움켜진 먹이를 맛있게도 뜯어먹는데 순식간에 날아와 공중에 지켜둔 고기를 쏜살같이 채가는 황조롱이들. 맹금류답게 연어 애완새와는 확실히 다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다. 수백 미터 상공에서도 작은 먹이를 포착할 수 있는 뛰어난 시력. 목표물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날아드는 정확한 비행술. 그리고 고기를 움켜쥐는 강한 발톱. 역시 사냥의 명수답다. 이야. 날아오는 방향 그대로 두 발을 내밀어 순식간에 낚아채는 화려한 기술도 선보이는데 일단 먹잇감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하면 먼 곳으로 가져가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는 것이 녀석들의 본능 중 하나라고. 군대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황조롱이 2번, 3번과는 다른 식습관을 고집한다는 요 녀석. 황조롱이 1번이다. 고기를 들고는 직접 다가가는 아주머니. 자, 황조롱이 1번 먹이를 보자 흥분했다. 날개는 뒀다 뭐 하려고 발바닥 땀나게 뛰어오냐. 밥 먹으라 엄마한테. 야, 저렇게 먹어요? 4개 줘요? 먹이를 낚아채는 것보다 이렇게 받아먹는 걸 훨씬 좋아한다는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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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한 재미를 모르는 숨기에 바쁘다. 애완동물처럼. 아, 정말 맹금류 체면 구려지게 뭘 그렇게 자꾸 들이대. 그냥 보지 마 그냥. 얘는 맨 처음에 올 때부터 좀 즐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 곁을 따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커서도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삼형제 중 유독 몸이 약했다는 1번. 사람을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만 보면 먹이를 먹여달라며 보채는 일이 많았다는데. 안쓰러운 마음에 먹이를 챙겨줄 때마다 더 신경을 쓴 탓일까? 지금은 다른 녀석들보다 더 아주머니를 따르게 되었다고. 그런데 저 요 황조롱이 1번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살갑게 굴까? 조롱아. 안 도망가. 조롱아. 조심스레 황조롱이에게 다가간 제작진. 녀석을 향해 손을 내민 순간 오! 가차없이 발을 날렸다. 예, 앞발차기예요. 피! 피? 찢어졌어, 찢어졌어. 반으로 딱 찌르는 것 같아. 어디다 술을 내? 어디다? 내가 이렇게 쉬워 보여? 어? 사실 독수리랑 같은 맹금류에서 나고 자랐구만. 황조롱이 삼형제 모두 성격은 제각각이라고. 1번은 내 앞에서 재롱을 제일 많이 떨죠. 2번은 잘 채가고 3번은 2번이 채간 거 항상 뺏어 먹어요. 타고난 비행술로 공중에 있는 고기를 가장 잘 낚아채는 2번. 그 모습을 지켜보던 3번 재빨리 2번의 뒤를 쫓는다. 2번이 낚아챈 고기를 뺏으려다가 함께 추락하고 만 두 형제. 결국 고기 한 점을 두고 형제 간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힘이 센 3번에게 끌려다니면서도 쉽사리 고기를 포기하지 않는 2번. 그렇게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그 상태로 한 입이라도 뜯어 먹으려 하지만